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일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합니다. 성 수장의 스타워즈 포인트 이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도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예, 잠시 좀 사과 말씀 드릴 것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잠깐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요. 예, 그날 이제 본방 이제 송출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이대일 TV 또 VOD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하고 저녁 밤 11시에도요. 재방송이 녹화로 또 방송을 재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본방 예,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요, 어떤 그 요점 정리, 좀 서머리 딱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확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상무위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포함한 이제 상무위원 자 7명, 예, 합의 7명이요. 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측근이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 그 악재로 좀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저 최근에 이제 보셨듯이요. 그죠? 예. 중국 증시도 물론 이제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예. 중국 증시도 상해 증시도 빠졌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홍콩 증시가 한 6% 정도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 H 지수라고 그랬어요. 중국 주식이요. 홍콩에 상장된 주식을 홍콩 H 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무려 7% 폭락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 그리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제 모래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예,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측근들로 이제 구성돼서 상무위원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집 아집대로 뭔가 좀 끌고 가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은요. 러시아하고 달라요. 러시아는요. 국민을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고요. 중국은 전제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중앙정치라고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친구들이에요. 뭐, 누 측근이 됐든 측근이 아닌 사람이 됐든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그거에 뭐 영향을 미칠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은요.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일봉 차트를 좀 유심히 좀 보십시오. 보시면 좀 바닥을 다지는 네,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상방과 하방의 좀 압력들이요. 예, 서로 좀 예, 팽팽하게 좀 대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요, 어떤 수렴 구간이라고 그러죠. 예, 수렴 구간. 그 이후로는 우상향,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주가가요, 대세 상승세의 어떤 수렴 구간, 그 지점, 변곡점에 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등락폭은 계속 크게 여러분들이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주식은 빠질 만큼 빠졌고,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예, 전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건 당연히요. 그죠? 미국 이제 10년물 국제금리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2005, 2006, 2007년도, 그죠? 2008년도 오기 전, 금융위기 오기 전에 FRB 의장이 제니 옐런이란 분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뭐 재무부가 사주겠다 이런 얘기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체적인 뭐 금액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자, 우선 중요한 건요. 두 번째 짚어갈 건요. 부동산으로 몰려갔던 자금들이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글로벌 시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비단 미국, 뭐 유럽 시장, 아시아 전체가요, 작년 7월부터요 쭉 계속 빠져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을 고점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증시가요 40-50% 똑같이 봤어요. 40%, 50% 똑같이 빠졌고 이제 하나씩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하다못해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이 3금융권까지요. 담보대출 있죠. 이거를 일단 다 틀어막은 겁니다. 왜 틀어막았을까요? 그래요. 자, 공시지가 올려서 세수를 많이 걷었어요. 예. 공시지가,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물론 이제 세수 수입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요,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은행에서 18억 대출해 줬는데, 갑자기 아파트 값이 15억.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이 3억을 은행에 넣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주식 반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 부동산, 저기, 전셋값도 떨어지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주인이, 전셋값이 떨어지니까 그 차액 부분을 오히려 주인이, 은행이자 쳐서 월세를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회귀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 상황이 2015년도에도 일어났던 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요. 자, 각 은행에서 1, 2, 3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계속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지금 상황 대출 해준 상황도요, 잘못돼서 이제 부실로 돌아오게 되면 은행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부동산 갭투자 하신 분들 말고 이 틈을 이용해서 뭔가 그런 자금들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어떤 이 잠자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으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많다. 이제 시장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럼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이제 바닥은 거의 다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요. 제닌 옐런의 재무장관의 이제 입입니다. 그 친구가 정확한 어떤 그 미국의 이제 국채를 얼마나 이제 사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국채를 사들이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폈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 흐름을 보면요. 뭔가가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단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한 2년 반 가까이 이제 힘들었던 우리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그 가격 그 사실 신규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받은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담보대출 받은 가계대출이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 어떤 보상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부동산 시장에 몰려가야 하는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곧이어서 일단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스텝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스텝 다운.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그리고 빅 스텝 0.5%포인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라고 그러고요. 1% 울트라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스텝들을 좀 다운 시켜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다음 주 화수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2일 이틀간 FOMC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자, 그쪽에서 0.75% 포인트는 일단 올린다라고 보는 거고요. 혹시나 0.5% 포인트 올린다라고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그날 이제 0.75% 포인트를 올리고요. 12월 달에는 스텝 다운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주식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자, 한번 들어갑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요 주가가 오르든 주가가 빠지든 저는 제 식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자, 방송 들어갑니다. 차트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하나씩 좀 보시죠. LED조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보실게요. 자, 화면이, 예, 보시면요. 초코 포인트입니다. 초코 포인트. 예, 초코 포인트. 여기다 제가, 이게 이제 이게 사진을 하나, 지금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죠. 그죠? 예, 초코 포인트란 말은요. 요충지라는 겁니다. 요충지.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요. 전에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스나이퍼 매매라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선을 긋고요. 밑으로 하나 둘 셋 선을 걷어요. 여기다 이렇게 캔들 하나 이제 걷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지점은 여기가 3% 되겠고요. 이 지점은 여기가 7%. 하단도요. 이 지점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선을 걸었죠. 포크 기준할 때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개 캔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3% 반 나누면 1.5, 1.5, 7% 반 나누면 2%씩 제가 전에 강의를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뭐다? 예, 개인 투자자는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초급 포인트. 요충지대입니다.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오버슈팅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가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예, 여러분들 또 상세하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오늘이 며칠이냐. 자,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요. 10월 2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제가 조건 검색 실시간을 오늘 10월 26일 수요일 내용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KLN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LNET. 예. 아침에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는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와 매도에 뭐가 있느냐. 원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 이대로만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KLNET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KLNET입니다. 자, 아침에 장 시작해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요. 예. 요렇게 긴 장대 양봉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죠? 자, 장대 양봉 발생합니다. 자,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여기서 시가로부터 그죠? 3.5% 이 점 찍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매수 신호.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 종목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것은 자 일단 대주주 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면요. 뭐가 나야 된다고요? 유동 비율이 훨씬 부채 비율보다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매 방송마다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배우냐면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재무제표. 자, 이 정도 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용두천께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 저는 단연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방향은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틀었단 말이죠. 자, 예금 쪽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대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그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그리고 BPS 이거를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에 영업이익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흑자면 됩니다. 흑자, 적자가 아니라 흑자, 즉 검정색으로 써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요. 부채비율 유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채비율 유보율. 예, 부채비율 유보율 보셔야 되고요. 얘를 같이 견줘서 볼 건요. 안정성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BPS입니다. BPS. 자, 2155원입니다. 2155원은요. 4,000원대인데 4,000원은 없어요. 목표가가. 그래서 3,750원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이 남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이 3750, 1250, 25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목표가는요. 이 종목은 3,750원을 붙들고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고요. 매수 신호 나왔고 그다음 보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뜻은 뭐냐면요.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
첫 번째 3.5 발생하고요. 두 번째 여기가 3.5인데요. 자, 여기까지 두 번 발생하면서 여기서요, 시가 밑에서 출발했다가 7%를 정확하게 찍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7%입니다. 여기가 7%, 여기가 0%, 여기가 3.5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죠. 기다리는 거죠. 그럼 바로 이어서 캔들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VI 예, 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퍼센트는 7%인데 이 안에서 3% 수익을 내든 5% 수익을 내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물론 매수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예? 좀 기다렸다가 정말 갈까라고 생각도 되시겠죠. 여기 지금 2,770원이라니까요.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3,750원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와 같이 이 종목이 이와 같이 흐름이 이어질 때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서 들고 있다가 야, 이거 3,750원이니까 K-LED 들고 있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 드릴게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이후에는 주가는 꺾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헤리티지 2054. 자, 지난주에 방송 내용을요,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대로 들고 와서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난주 방송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요, 자, 끝자락이 남으면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은요, 저쪽 보이죠? 예, 경동제약의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경동제약의 일봉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봉인데, 이날 매수고, 이날 매도다라고 제가 일봉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쭉 올라왔다가, 그죠? 쭉 캔들이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밑으로, 예, 내려갔죠? 그리고 또 시가 발생해서 이만큼 올라갔다 꺾였는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종목이 경동제약이 어땠느냐. 거래량도 없고요.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죠? 흘러내렸습니다. 잘 보세요. 경동제약을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경동제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이날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날을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날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은요. 경동제약이 자,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자, 이날 보면 저번 주 월요일인데요. 자, 이쪽 부분 제가 검정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표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이 녹색 화살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띵동하고 매수 신호 발생하고 신호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기 전에 꼭 봐야 될 거 뭐 봐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종목을 보고 이게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요. 뭘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목표가를 찾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매수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종목이 목표가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동제약을 예, 경동제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일단 대주주 지분은요. 44%인데 이게 늘 얘기하죠. 20% 이하면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영업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불, 그리고 부채비율 유불. 자, 이 자리를 이렇게 좀 제가 예, 보여드리면요. 부채비율이 12%에 유불이 1700%입니다.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50% 이하에 얘는 유불은 1000%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게 9300원입니다. 9300원. 그러면 9000원 두 번 더 하면요. 18000원이에요. 18000원. 예, 18000원. 그러면요, 1250-2250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12,500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9,28인데 18,000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얘는 12,500원인데 이것도 진짜 BPS를 계산할 때는 뭘 봐야 된다? 주봉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봉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는요, 예,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여기서 공지를 하나 짚고 가자면,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죠? 이번 주 토요일, 예, 날짜는 29일이 되겠고요. 오후 2시, 제가 어디서 오냐면요. 대전에서 오거든요. 예, 대전에서 오는데, 자,
오후 2시에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업 투자자를 위한. 그러니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노는이 뭐 한다고, 그죠? 이거를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 말고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께 좀 모시고 싶어서 제가 제 개인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분 정도만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신청을 하셔서 이델리 온입니다. 홈페이지 이델리 TV고요. 이델리 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지금 하단에 나오는 영상에서 샵 377이 유료 100원입니다. 이렇게 입력 후 문자 전송을 하시면 또 상담원이 전화가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10분인데요. 지금 자리 한 4자리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경동제약 대주주 지분 확인했고요. 안정성 지표 확인했고 영업이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9,000원이라는 겁니다. 두 번 더 하면 그냥 18,000원. 근데 12,500원이라는 거죠. 뭐가 경동제약이?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7,600원이니까. 수사님, 그럼 이 종목은 12,500원 될 때까지 갈까요? 예, 갈 겁니다. 아니, 그 이상도 갑니다. 그 이상도 가는데, 제가 꺾어놓은 자리는, 꺾어놓은 자리는, 다시 한 번요. 꺾어놓은 12,500원이라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는 겁니다. 목표가로 잡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와 같은 오버슈팅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을 해서 3.5%의 오버슈팅에서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띵동 매수하세요라고 신호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닥터피쉬 그냥 달려들어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바로 10%대의 VI 발동을 그냥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캔들에서는 그렇죠. VI 발동 이후에 여기도 뭐가 이거 뭡니까? 시가가 갭을 발생한 거죠. 그죠? 예, 갭을 발생해서 뛰어 오르면서 요 다이아몬드 즉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이 방송 제목 타이틀과 똑같습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즉 전에는 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이아몬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뭡니까?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요.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률은요.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11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잘 들으세요. 얼마라고? 12,500원인데 이 12,500원 갈 때까지 이런 그림이 계속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뭘까요? 이 부분은요. 즉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경동제약은요. 이 날이 아니라 전일이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 노란색. 자, 이 선이 뭐냐면 그 선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노란색 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로부터 3.5가 발생했던 3.5%가 발생했던 이 노란색 자리가 어제 발생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샀느냐? 경동제약을 어제 산 거예요. 그런데 안 갔어. 더 샀어. 냅뒀더니 그 다음날 이와 같이 10%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목표가는 얼마라고? 그래. 12,500원까지 가는 동안 이런 모습을 발생시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 매도를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경동제약이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자, 경동제약 1봉. 이날 매수해서 이날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봉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LEDJ 2054 스타워즈 포인트를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이로닉이란 종목입니다. 하이로닉이란 종목 다음 주 수요일 저번 주 수요일 날 종목인데요. 하이로닉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시가로부터요 3.5%가 돌파하게 되면 이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갑자기 툭
툭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신호가 없다가 이 지금 점을 찍은 단추 모양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이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는 겁니다. 매수 신호 발생.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종목을 일단 뭘 찾아야 될까요? 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상적인 종목인지 이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 45%입니다. 20%가 넘고요. 자, 안정성 지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면요. 1200%라고 그러는데요. 원래요. 선진국의 스탠다드는요. 어떻게 돼 있다? 안정성 지표가 200%입니다. 200% 내에서 이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놀랍게도 무려 1200%의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일단 영업이익은 흑자를 실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면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요. 부채 비율이 13%에 유보율이 무려 4,8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로닉이란 종목은요. 예, 대한민국, 그죠? 예, 서민들 2천만 명보다 빚이 더 적어요. 상장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회사인 거죠. 대단한 회사인 거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4,900원대, 즉, 5,000원대라고 써있죠. 그죠? 예, 4,900원은요. 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는요, 결산을 분기 결산 아닙니다. 분기 아닙니다. 예, 네쿼터가 아니라 애뉴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900원이니까 더하면 만 원이 안 되잖아요. 9,000원대니까 목표가는요. 8,750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8,75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 아까처럼 3.5%라고 하는 오버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다시. 자, 잘 보세요. 이 종목은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 특이한 점이 이 안정성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바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그대로 끄집어서 이쪽에다 대비를 해보니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장이 좋든 나쁘든요. 예? 이런 종목만 하시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도 이런 종목 움직입니다. 장이 좋아도 이런 종목 움직입니다. 장이 좋아도 좋은 종목 안 가는 종목은 안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자, 하이로닉 뭐라고요? 예, 8,750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로닉이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여기까지 이 단추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0%로부터 예, 툭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바로 신호 발생시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요. 이날 보죠. 이날 그죠? 예, 십자형 양봉, 예, 십자형 캔들 나오죠? 많이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 했을까요? 예, 추가 매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무조건 매도를 했던 겁니다. 매도를 했어요. 퍼센트는 정확합니다. 예,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10%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고동색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OR밴드라고 해서 과열 구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서요, 반드시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데, 지나서 그 다음 캔들에 이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간다?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캔들을 보면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0%고요. 여기가 14%까지만 제가 라인을 거놓고 이렇게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하는 그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9시 20분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시부터 1시 20분까지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을 넘어서 종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가든지 두 번째 빠지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가면 속상해할 거 없고요. 여기서 팔았는데 빠졌다고 기뻐할 거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6,000원대 좀 이렇게 지금 예,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얼마 있느냐? 이쪽 6,400원대. 아까 이제 목표가는 얼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종목 하이로닉이었고요. LEDG 2094 스타워즈 포인트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요, 아주 IB 투자입니다. 잘 보세요. 아주 IB 투자. 여기다가 제가 날짜를 써놨습니다. 예,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 2.5% 시작해서요, 밑골이 없습니다. 저점 없이 바로 28.9% 갔다가 윗골이 달고 14.45에 마감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가 단순 5, 20, 60, 120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5일선이고요. 예, 5일선이고요. 이게 21선입니다. 21선인데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5일선이 21선으로 우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죠? 골든 크로스는 이때 발생한 거예요. 골든 크로스는. 네, 이때 발생했으니까 이 일봉으로 봐서는 이때는 절대 매매를 못 하겠죠. 이때는 매매 가능하겠죠. 이때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매매가 불가능하겠죠. 이때 당시에만 해도요, 5일선과 21선이 역배열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는 안 되겠죠. 못 하겠죠. 5, 20, 60, 120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월 18일 날 이날도 매수 매도, 이날도 매수 매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와 제가 보는 차트를 비교해 봅시다. 자, 같은 겁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가 단순 5, 20, 60, 120 차트와 이 차트는 똑같은 거예요. 날짜도 똑같이 해놨고요.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죠? 자, 여기서는 기둥이 벌써 나왔고요. 이 신호, 그 다음날 이 길, 이 파란색 신호 나오면요, 그 이후에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는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는요, 역배열 상황인데 이때 매매가 가능했느냐, 10월 18일 가능했느냐. 자, 이 차트와 이 차트는 똑같은 차트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평선을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보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반듯반듯한 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10월 18일 화요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아주 IB 투자, 지금 날짜는 10월 18일을 보고 계시고요. 자, 오케이. 얘도 가만히 있다가요,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0%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5% 발생했고, 이렇게 띵동 신호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 매수한 겁니다. 매수. 자, 매수 들어간 거예요. 자,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 친구의 뭘 찾는다? 목표 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정상적인 종목인지, 해서 되는 종목인지,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2천여 개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량주는 뭐예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IB 투자. 자, 18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요, 대주 지분 60%고요. 자, 이거는 보실 거 없어요. 차익금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니까. 그죠? 예. 아주 가장 좋은 건요, 차익금 비율 나오고요.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서 열심히 매출액, 영업이익 띄우면요, 좋은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의미 없다라고 넘어가고요. 자,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 실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면요, 2124원, PPS는 2124원이니까요. 예. 4,200원대 되겠죠. 4,200원. 4,200원은요, 3,750원이 되겠습니다. 3,750원. 자, 뭘 찾는다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목표가가 얘는 3,750원인데 3,750원을 보고 장부 괜찮고 대주주 지분 괜찮고 여기 기준에 3,750원, 즉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 방금 보셨듯이 갑자기 툭툭 튀어 올라오면,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놓고 툭툭 힘있게 튀어 올라오면 우리가 뜰채로 잡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 볼게요. 자, 그럼 이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 했고요. 오케이. 매수 했고, 그러고 나더니 주가가 가지 않고요, 밑으로 쭈르르르 밀리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죠? 감사. 잘 보세요. 감사. 자, 2315원. 여기
최고점이 이제 2,400원. 다시 한번 뒤로 갑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갑니다. 잊어먹지 맙시다. 자, 고맙습니다. 자, BPS가 2,124원이면 4,000원이요. 그럼 얼마라고 크게 쓸게요? 3,750원이라고 쓸게요. 뭐가? IB 투자. IB,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 아주 그냥. 예, 그래요. 끝내줘요. 자, 오케이. 자, 얘기했잖아요. 3,750원인데.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감사한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화면 보니까 바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여기는 3.5입니다. 그리고 바로 툭 치고 올라가면서요. 여기가 10%, 그죠? 시가로부터 10%, 이게 정적 변동성,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종목이. 오케이, 땡큐. 그러면 이제 매도는 어디서 할까? 매도는 어디서 할까?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 신호,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하는 이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오케이, 땡큐,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요, 이렇게 흘러내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게 내일까지 가더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래도 끝까지 저는 참아갈랍니다. 왜? 장부 괜찮고 BPS 대비 목표가는 3,750원 정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신호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가 10%더라.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매매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1% 수익을 내시든 2% 수익을 내시든 3% 수익을 내시든 누구 맘? 여러분들 마음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LED죠 2054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죠? 예, 이번 주 토요일 29일 예,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꼭 전업 투자자만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다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분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실리콘2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실리콘2. 자, 실리콘2 종목 보면요. 이 종목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3.5%예요. 요렇게 신호가 딱 발생하면 야, 이거 사도 될까 말까를 재무제표를 보는데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3초를 넘기면 안 돼요. 1초, 2초, 3초 끝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3초간 볼 수 있는 것을 뭘 뜻하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실리콘2를 딱 봤더니 1초, 2초, 3초 얘 보고 예 보면 돼요. 그죠? 알겠죠?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받죠? 부채비율 받죠? 12%에 유불이 1600%. 오케이, 땡큐. 예, 괜찮았어요. 예, 괜찮아. 아직 멀었어요. 실링코트 땡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00원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일까요? 예, 이거는요. 3000원에 즉 안 되잖아요. 즉, 얘는 목표가가요. 2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00원. 목표가는요. 2500원. 기억하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죠. 좋잖아요. 자, 여기에 뿔긋뿔긋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막 빨갛게 써있고 하면 안 돼요.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것은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친구가 맨날 적자, 여기 친구, 저기 친구한테 돈 꿔가지고 장사 안 돼서 지금 죽겠다는데 여러분들 전화와서 돈 까달라고 하면 꿔주겠어요? 안 꿔줄 거 아니에요. 내 친구 광수 요즘 망했어. 요즘 막 장사도 안 되고 막 여기저기 막 빚이 막 친구들 돈 안 꾼 애들 없어.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 뭐라 그래요? 그래 광수야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너 도와줄게. 그런 친구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땡큐. 자 볼게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실리콘2는 오케이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니까 1900원이에요. 목표가 얼마라고 2500원.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자 매수했어.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 반드시 이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인데 퍼센트 볼까? 재밌어. 끝. 예, 7%. 여기가 0. 여기가 3.5. 여기가 7. 여기가 10. 시작은 시가보다 밑에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 거래량은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좋지. 요 안에서 얘가 지금 2,000원이래. 그래. 얼마라고? 2,500원이라고. 이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이런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00원까지 다 도달하면 이 종목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끝. 쉽죠?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 자, 주식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주식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안전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예? 거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성향이 단타입니다. 스윙입니다. 중기입니다. 저 장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샀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겠죠. 두 달 있다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나도 어쨌든. 어쨌든 스타트, 돈 들고 들어와서 스타트할 때 우리는 진행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FSN이란 종목이 되겠습니다. FSN이란 종목. 자, 이 종목도요. 가만히 있다가, 거래량이 별로 없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신호가 발생하면 뭐를 보아야 되냐면 장부. 장부요. 장부, 장부, 장부. 장부를 보는 거예요. 장부. 자, 예. 재무제표 그러지 말고 그냥 장부를 보는 거예요. 자, 대주주 지분 23% 괜찮아요. 막판 스포트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여기서는 계속 부채비율이 많다가 뒤집어졌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영업이익 흑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2에 600%, 예, 3,800원을 찍고 있습니다. 3,800원. 3,800원. 6,000원에, 예, 계산해 보면요. 어떻게 나오죠? 예, 7,500원이 되겠죠. 그죠? 7,500원. 예? 7,500원입니다. 8이 16이니까. 예, 7772가 나오는 거죠. 622. 오케이. 얘는 목표가가 얼마다? 예, 7,5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표가가 7,500원. 종목은 FSN이란 종목을 딱 접수했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땡큐. 그러면 이때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발생해버리면요. 그냥 바로 매도 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냥. 그리고 이 종목은 3,590원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관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관심 종목이라고 있어요. 관심 종목. 여기다가 이 종목을 편입시켜 놓는 거야. 그랬다가 갑자기 띵!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면 무조건 매수하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만 하는 거. 주식 참 쉽다니까. 쉽다고 돈 들어오고 얘들이 뭔가 스타트를 끊었을 때 같이 뛰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뛰는 거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도로라고요.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인도. 예, 인도예요. 인도. 얘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 나무 숲에서 나는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쪽에서 누군가 막 돈 들고 움직이고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얘가 나요.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건데 이 친구들이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장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LG주 2054 스타워즈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파워넷이라는 종목이에요. 파워넷, 파워넷. 예. 자, 이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신호 아닙니다. 그러고서 밑으로 쭉 밀렸다가 바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시가로 0%로부터 뭐를 찍냐면 3.5%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띵동 신호가 나오면 이때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고 바로 정적을 찍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죠. 어? 하다 보니까 벌써 가버렸어. 그러면 안 사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상태는요.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고 그래서 여기가 그죠? 매수인데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3초가 필요한 거예요. 3초, 1초, 2초, 3초가 필요한데 3초 동안 뭘 보느냐? 얘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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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700원. 예, 그러면 목표가는 8,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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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200원.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이라는 것과 원칙이라는 것은 참 쉽다고.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니터 4개, 그다음에 키보드판, 마우스 이렇게 놓고 모니터 4개는 놓고 보셔야 전체적인 거를 한눈에 연동해서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오고요.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10%가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요. 고려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똑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 캔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죽어있는 거잖아요. 제 식대로 표현하면 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자, 거리랑 동반하면서 여기가 3.5.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인 건데 올라가는 동안 이 자리에서 녹색 신호 나오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뭐가 필요하다? 3초가 필요한 거예요. 왜 3초가 필요할까? 1, 2, 3, 보가 하나, 둘, 셋, 시작 28%에 이게 미쳤네. 400%가 넘고 영업이익 받고 그저 부채비율 유보율 받고 3,600원이죠. 그죠? 3,600원. 3,600원, 6,000원. 예. 이 금액을 보시고 나서 두 번 더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2,600원대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VI 발동 10%를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붕 떴다고요. 그럼 이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목표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단 뭐가 없느냐? 여기서는요. 손절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손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손절이란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손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1억 갖고 주시겠는데 결국에는 5천만 원 돼서 에라 모르겠다. 손절 그럼 5천만 원이에요. 그게 다시 1억을 만들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절이란 거는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손절가라는 얘기 자체, 그러니까 손절을 할 종목을 애시당초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을 때 지금 방금 보셨듯이 재무제표 봤는데 엉망이야. 영업이익 적자야. 부채비율 엉망이야.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이 높아. 그러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차트는 날아가더라도 절대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매도가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가 7%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이십니까? 요 신호가 나오면 우선 반드시 나오고 기다렸다가 또 얘가 쭉 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한 이틀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후다닥 튀죠. 그때 또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매수매도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 원금 들어갔다가 묻혀서 나오고 이와 같은 매매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이와 같이 흐드러지죠. 괜찮아요. 그리고 아직 목표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우리는 매매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LED조 2054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종목 아주 IB 투자에 대해서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아까 10월 18일이라고 얘기했죠. 이 날은 골든크루스 안에 들어온 날이고 이날 우리는 뭘 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가 궁금하죠? 자, 일봉 차트, 이 차트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이날은 그럼 10월 25일이라고 하는 10월 25일은 어땠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는 10월 18일이고 얘는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아요. 60%의 얘는요. 얘는 이거는 자기자본 비율, 차익금 비율이니까 아까 보셨죠? 2,000원, 2,000원, 4,000원이니까 3,750원이라고 그랬어요. 3,750원. 그리고 또 나온 거라고요. 또 나온 거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더 갈게요. 예, 더 갈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매매 한번 했고 이 3일, 4일 동안 안 했어. 또 나왔네. 또 매수하는 거니까 이때 매수, 이때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계속 매매를 진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날 어땠냐. 10월 25일은요. 화요일입니다. 달려보세요. 자, 그리고 얘도요. 정확하게 신호 나왔고요. 매수 들어갔죠. 아주 IB 투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 튀어올라서 거리랑 동반해서 3.5 띵동 나오면 그냥 한번 했던 거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그냥 매도 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갈 때까지 양봉 발생하기 전에 이와 같은 매매가 형성이 된다면 끊임없이 매매 계속 매수 매도를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흐드러집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 참 쉽습니다.
주식 참 쉽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9일,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그렇죠? 딱 이틀, 내일과 모레까지, 내일까지만 신청하시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직접 만나서 아웃사이드 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요. 그렇게, 자, 이런 예, 스나이퍼, 그리고 또 스타워즈 포인트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요, 또 바쁘게 뛰어왔고 달려왔습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